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컬 WCS 좌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ST에서는 글로벌 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컬 좌표계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몇 가지 구조물들을 미리 세팅해 놓았습니다. WCS 좌표계는 모델링 하위에 우측편에 WCS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 WCS 메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U, V, W. U는 X와 V는 Y, 그리고 W는 Z와 매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좌표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X, Y, Z 값이 아닌 신규로 추가된 좌표계의 중점에서부터 모델링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 WCS 좌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브릭박스를 열게 되면 기존의 X, Y, Z가 아닌 U, V, W 좌표계로 새로 좌표계가 세팅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U, V, W 좌표계에서의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좌표계는 세팅값으로 바꾸게 되면 현재는 지금 X, Y, Z축과 동일한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좌표값을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Y는 20인 포인트를 변경된 U, V, W 좌표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로컬 WCS 좌표계의 중심이 X는 0, Y는 20, Z는 0인 좌표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모델링이 여기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도 역시 현재의 포인트가 U, V, W 좌표계의 원점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동일한 값으로 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좌표계를 따라 모델링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잡혀있는 U, V, W 좌표계에서 트랜스폼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DU, DV, DW 항목으로 보시게 되면 좌표축을 이동하실 수가 있고 또는 로테이트로 축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면에 있는 워킹 플레인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형태로 좌표축의 중심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라인 WCS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 선 또는 면으로 이렇게 좌표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하게 되면 X, Y, Z축, U, V, W축이 변경되지 않고 평행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선인 면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사선인 면을 수평으로 하는 새로운 좌표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 또는 옆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워크 플레인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도 셀렉트 페이스, 셀렉트 엣지, 셀렉트 포인트 또는 시리 셀렉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라인 WCS를 선택하신 이후에 지금 보시면 점, 선, 면 등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여 한 번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임의의 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Selected Face 메뉴만 추가적으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또는 P를 잡고 좌표계를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Selected Point 항목만 활성화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을 기존의 우측에 보이는 글로벌 좌표계 그리고 WCS 좌표계에 축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UVW 또는 UVW 이렇게 축을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는 UVW 또는 UVW 이런 식으로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방금 전에 누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좌표계의 중점으로 0,0,0 포인트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진 항목을 보면 현재의 WCS 좌표계가 X, Y, Z와 동일한 축상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법선 벡터 항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이 값들을 변경해주게 되면 이렇게 좌표축이 변경되거나 또는 U 벡터를 바꿔서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로컬 WCS 좌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잡혀있는 X, Y, Z로 이루어진 글로벌 좌표계뿐만 아니라 로컬 WCS 좌표계를 이용하여 조금 더 모델링 하시는데 편리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